내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맥은 끊어라. 아름이님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세팅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뒤가 뽀샤시하고만 그렇지 않나요? 토요일인데 대본을 쓰다가 요즘에 너무 대장만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마음의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 킵해뒀던 아이템 하나를 풀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잘 돌아다녀요. 어느 날 성형외과 관련된 그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클릭을 했죠. 딱깍딱깍. 제가 제목을 이번엔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어느 성형외과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황당상담이라고 적어봤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이분이 유명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AV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형하기 전에는 이렇게 귀엽지 않으셨대요.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성형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금처럼 예쁜 얼굴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역시 국뽕, 역시 한국의 기술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본인도 이제 만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진으로 봐도 되게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그 전에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외모였는데 한국에서 성형을 정말 많이 받고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본인이 적어주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나 봐요. 왜 한국에서 성형을 했냐 이런 걸 물어보셔서,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성형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좋은 곳이 있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성형의 센스, 비용의 저렴함, 수술을 해내고 있다는 그 건수가 많은 것으로 수술이 익숙해져서 기술과 병원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형을 이제 하신 거고 7천만 원을 쓰셨대요. 꽤 많이 쓰신 거죠. 아마 일본이었다면 더 쓰셨겠지만 한국 기술은 정말 익숙하잖아요. 사실 많이들 하시니까 의사도 또 수술과 시술이 익숙하고 또 비용도 사실은 외국에 비하면 저렴한 것 같아요. 이분 생각에는 한국에서 성형하는 쪽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높다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이렇게 이제 또 기분 좋게 댓글을 보러 갔죠. 근데 이게 여기에 달린 댓글이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FM이라는 분께서, 저기 코 수술 상담 받으러 갔는데 그런 코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그래서 많이 상처받으셨대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니. 그러니까 사실 잘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 착실히 살아온 인생이 깨끗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도 드리는 생각이, 외모에 대한 그 관심이, 최근에 이제 다른 유튜버분이랑 콜라보 영상을 찍고 왔는데 남자분이었거든요. 근데도 우리 둘 다 이 카메라에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 좀 마르게 안 나올까 얼굴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항상 조바심을 내며 살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사실은 외모를 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왜냐면 그 시간에 또 내가 자기개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착실히 어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외모를 뭐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착실히 살아온 인생이 이제 깨끗하게 부정당하는, 그런 코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너무 상처받으셨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떼우닝님이라는 분인데, 나도 외국인 친구 상담받는 거 도와주러 갔다가 나도 상담받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르겠더라. 이마, 눈, 코, 입, 턱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대. 너무 인생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 당신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뭔가 완전히 아니야. 자, 이 밑에 글은, 의사가 말 넘심. 프라블럼님의 생각에는, 당신 얼굴에 암조직이 있어요. 사형상고다. 약간 그런 느낌의 상담인 거죠. 나도 상담받으러 갔는데 이목구비가 각자 개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한데. 그 상담해주신 분이 약간 유머있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제가 오늘 컨텐츠를 할 생각이 왜 들었냐면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혹시 이럴까봐 자존감을 떨어뜨려야 수술할 테니 상술이지만 너무하다. 요 마지막 이 멘트 때문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그죠? 여기 댓글 단 분들이 그 병원만 가서 들었던 얘기 아닐 수도 있고, 상담해주신 분은 약간의 유머식도 가미를 해서 상담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저번에 영상 중에 성형미인 되기도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절실해서 간 경우가 많거든요. 돈도 돈이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칼이나 손을 댄다는 것도 되게 무섭기도 하고, 망치면 어떡하나, 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고민이야, 지금도 괜찮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을 해서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위트 있게 상담을 해주셨더라도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상처가 된 거죠. 왜냐면 너무나 절실해서 갔는데 그런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됐을 텐데, 그 무쟁이 도마도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자존감을 떨어뜨려야지 수술을 할 테니까 상술이지만 너무하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위트 있는 상담일 수도 있지만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맥락이 전달이 되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자존감이 정말 정말 높았다면 상담을 가지 않으셨겠죠. 취약한 상태에서 성형에
대한 생각이 더 나기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외모 때문에 잘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간 건데 내 자존감과 에고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만약에 그 해결이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얼굴에 손 안 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더 베스트지 않아요? 수술이나 시술을 안 하고 만약에 어떤 컴플렉스나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저도 항상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해가지고 컴플렉스가 다 해소되면 그거 뭐 그럼 제가 목사님이나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본도 없이 이제 두서 없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는 누구라도 말을 할 때 내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맥은 끊어라.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려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만날 때마다 상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절하는 게 맞아요. 병원도 마찬가지다. 결론 좋다. 좋아요, 구독. 여러분,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아름닥터 요분근황 채널에도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사랑받는 하루가 되세요.